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023년도 오늘이 5월 20일입니다. 여기 경상북도 영덕 창수면에 창수면에 약 한 600로가 됩니다. 사과 2,000평, 복숭아 한 약 2,000평에서 한 4,000평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꽃이 너무 만발해서 진짜 너무 이쁜 꽃이 온 걸 저도 깜짝 놀랐었어요. 그죠? 3이 더 되는데 3이 더 일정하게 왔었고 올해 아마 냉해 피해나 서리 피해 받은 분들이 많은데 거의 발자국 위에는 너무 많이 달려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였었나요, 사모님? 이 나무가 좀 고생해가지고 고사 될 뻔했는데 사람들 이밭에 그 뭐야 그 19년도에 예. 이 들판이 다 침수당했을 때 역병이 와가지고 신통방통 그냥 세 번 정도 간주하시고 연면살포 지금 네 번 정도 이제 하셨었는데 이제는 살아난 것 같아요. 살아난 것 같아요. 살아났어요. 네. 나무 상태도 뭐 아주 미끈한 게 그죠? 네. 네, 이제 완전 회복이 됐고 적당하게 많이도 달렸어요. 옛날에 비해서 어떤가 더 이. 근데 꽃눈이 예. 일단은 꽃잎이 좀 크고 투실투실한 게 좀 힘이 있고 그거로 아주 좋아요. 그런 걸 느꼈어요. 근데 이 사과 이래 보면은 아주 이렇게 형이 아주 이쁘고. 이게 통통하잖아요. 우리 이게 대가형으로 이거 이쁘다고 이게 예. 전에는 이런 형이 잘 안 지금 이렇게 해도 실제로 이제 우리 신통방통 목법을 하게 되면 진짜 뭐 40% 60% 따도 그대로 또 안 딴 것처럼 많이 이게 부쩍부쩍 큽니다. 제가 이제 그 기대하는 거는 예. 예를 들어서 이 밭에 총 생산량의 상품화 정품이 과연 몇 프로가 나올 거냐. 그렇죠. 나는 엄청 그게 돼갖고 그렇죠. 기대를 그렇죠. 엄청 예. 합니다. 예. 예.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일반 그 하던 농사 방법을 하면은 진짜 그 정품이 70% 나오기 힘들거든요. 아, 예, 예, 예. 그런데 이건 내가 봤을 때 90%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. 아, 예. 올해 같은 날씨에 2023년도 같은 날씨에 최상품이 나온다는 건 90% 나오고 80% 나오고 대단한 겁니다. 그죠? 냉해, 서리 피해를 인해가지고 사실 과형태가 좀 많이 타오르거든요. 와서도, 와서도. 낮까지 우려가 더 많고, 그죠? 차비도 있고, 예. 그렇다니까, 냉해 봐도. 예, 이제 그런 게 없이 너무나도 이쁘게 빠집니다. 그죠? 이제 이쁜 자식, 꽃을 잘 이제 키워가지고, 목소리도 우리 사모님하고, 우리 선생님, 혹시 키우고 잘 받아봤습니다. 다음 저기는 이제 우리 조피 현상을 해결한 그 나무 한번 가보시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, 예.